부자죠? 네.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딱 두 마디 했대요. 저는 날마다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.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.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. 이걸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하고 나온다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, 왜 얼굴이 이러니? 이러세요? 아니면 내 거울을 보고 오늘 난 할 수 있어. 라고 외치고 나오는 말 정말 힘들어요.